good. Yeah. 기분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생일 선물이 도착해 있어요. 내가 받아왔어. 아직 생일이 안 됐는데 이게 생일 선물이에요. 1월 말에 이제 생일이라서 형 누나가 주고 갔네요. 하나가 아니에요. 두 개. 직접 했나? 포장? 직접 했겠다. 여기는 포장해주는 데 없잖아, 이렇게. 땡기는 게 아닌가 보네. 아니야, 이런 선물은 가위로 자르는 거 아니야. 어? 입으로 짜라. 가위 필요하면 말하고. 인내심이 끝나갈 때쯤 풀었어. 어, 이거 편지인가? 영수증. 여기는 선물할 때 gift receipt 선물용 영수증을 따로 이렇게 같이 챙겨줘요. 이 영수증을 가지고 교환을 할 수가 있거든요. 사이즈 안 맞을 때나 뭐. 와, 생일 선물 얼마 만에 받는 거야? 1년 만에 받는 거지. 그지, 1년 만이지. 뭐 2, 3년 된 거 같은 느낌? LP긴 한데 대박! 왜? 완전 마음에 진짜? 와, 대박. 어, 궁금해! 오, 센스 만점인데? 진짜? 빨리 보여줘. 상상 못했어. 아, 빨리. 라라랜드? 우와, 대박. 오, 너무 예쁘다. 겉에도 어우, 가격 택이 붙어있네. 영화도 재밌게 봤고 LA 갔을 때 라라랜드 코스도 이렇게 맞아. 쭉 여행도 다니고 그래서 포켓 나 뭔가 그냥 아, 밋밋한 디자인인 것 같은데 어. 뭔가 포인트 같은 거 좋아하잖아. 맞아. 이런 포켓 같은 거 맞아. 포인트 뭐 포인트 색깔 맞아. 근데 튀지 않게. 어? 라즈면은 라즈면 마즈 일단 여기는 좀 약간 크게 나오니까 내가 라즈를 입긴 하잖아. 어, 맞을 것 같은데. 아 근데 배가 나와가지고 너무 딱 맞죠? 내가 살이 쪘나 봐. 아니 살이 쪘어. 쫄티가 다 좀 아니 너무 타이트하다. 아 진짜 쫄티네. 살 쪘네. 어 근데 옷은 옷 디자인은 너무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들어요. 되게 예뻐. 잘 입고 잘 들을게요. 감사합니다. 따봉! 자, 들어보겠어요. 오빠 Happy birthday to you. 생일 축하합니다. 흥디님. 미역국은? 미역국은 그러면 꼭? 오늘 아침 미역국. 글쎄 어저께 이만큼을 다 끓였는데 어제 다 먹고 오늘 저만큼 남았어요. 대박. 오늘 생일 행복하게 보내요. 네. 일 잘하고 와요. 뭐 일할 때 행복할진 모르겠지만. 알았어요? 엄지 척 해주세요. 맛있으니까 어제 저거 다 먹었지. 그니까. 오케이. 이따 봐요.
아이고 무슨 야 고급 레스토랑처럼 차려놨네. 아이고 이건 뭐야? 이게 메인인가? 뚜둔 뚜둔 와 1년에 한 번 먹는 그날 바로 오늘이죠? 와 진짜 크다. 오늘 진짜 크다. 와 꽉 차있을 것 같아. 오맨 오맨 내가 손이 좀 큰 편인데 손바닥만 해. 오늘이 진짜 크고 싱싱하더라고.
얘네 막 활발히 움직이고 있었어? 내 움직이는 놈으로 올라왔지. 와 대박. 이건 뭐야? 어? 개만사래니까 이게 뭐야? 바지락, 홍합, 와인찜. 바지락, 홍합, 와인찜? 아이고 하루 종일 또 정신 없었겠구만. 어? 아니야 근데 별로 오래 안 걸렸어. 야 코스 요리야? 습까지 만들었어? 코스 요리. 혹시 내가 좋아하는 양송이 습? 오. 비주얼이 왜 이래? 이거 원래 이거야. 바스크 치즈 케이크라고. 아 원래 이렇게 생긴 거야? 아 이게 실패한 게 아니고 탄 게 아니고? 원래 이렇게. 우리가 지금 다이어트 하잖아. 다이어트. 이거 뭐야? 크로스워드. 크로스워드. 아. 자기 빨리 꼬가 묻었어. 바로 하트게. 아 너무. 와 땀난다. 작년에 쓴 거 아니라 새로 산 거? 작년에 쓴 거 없어졌어. 없어졌어? 새로 다 샀구만. 응. 새 거네. 처음 보는 거네. 생일 축하해요. 고맙습니다. 와. 아유 방 홍부인은 개손절도 잘해. 이거 잘 뜯는. 조심. 와. 그다음에 이걸 떼야 되고 가위로 떼까? 볶음밥 각이다 이거. 얘가 밑사람 빼고. 빨리 먹어달라고 다 째려보고 있는 것 같아 얘가. 맞아. 지금 빨리 안 먹어서 화났어. 정말 하트 모양이네. 내 생일 우리의 사랑을 축하해 주는 것처럼 가지런하게 하트 모양으로. 그 라임은 마치 내 뱃속에 꽉 찬 것처럼 만두가 꽉 찼네. 이 라임이랑 같은데. 우와 예상대로. 와. 살 진짜 꽉 차 있다. 꽉 차 있어. 내 생일 오늘은 내 생일.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준비하느라고 고생했어요. 네. 역시 던전 스크랩. 와. 와, 이 통통한 거 보이세요? 우와. 이게 몸통 자리랑 식감이랑 맛이 또 달라. 와, 단 몇 분 만에 이만큼을 해치웠습니다. 먹느라고 정신없어갖고. 나 소스 한 번도 안 찍어 먹고 그냥 먹었어. 내 생일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자기 생일까지 1년에 두 번 먹어야 되겠는데? 내 생일 딴 거 먹을래. 아니 오늘 제가 퇴근이 좀 늦었어요. 예상했던 시간보다 퇴근이 좀 더 늦어져가지고 흥부인 요리를 막 다 어느 정도 다 준비를 해놓고 제가 안 오니까 또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었대요. 못 먹은 거지 안 먹은 게 아니라. 이거 준비하느라고 먹지도 못하고 그래갖고 배고프다고 이제 안 오기 시작하니까 걔는 쪄놨는데 이제 식지 막 그러니까 막 마음도 조급하고 배고프니까 예민하고 막 이제 카톡을 막 불리하게 막 이렇게 카톡을 보냈더라고. 달려와서 집에 도착하자마자 코로나니까 빨리 샤워부터 해야 되잖아. 풀스피드로 막 샤워하고 나와서 막 이제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 그러니까 막 땀나고 막 일하다가 회의 가려고 같이 회의할 사람이 편집실에 있나 해갖고 편집실을 딱 봤다? 근데 걔에게 초풀 붙이고 나를 부르기 직전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서프라이즈 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이미 봐버린 거지. 그래갖고 다들 당황한 눈빛 걸렸다 하는 표정. 먹다가 순간 깨달았어. 먹다가 아 나 다이어트 중이지. 챙겨주니까 고맙더라고. 기분 좋았어. 그러니까 그 전에는 계속 이제 밖에서 촬영하고 혼자 일했잖아. 근데 그 생각했어. 혼자 오늘 운전하면서 막 이렇게 촬영지 가는데 나이 먹으면서 사람들이 그러잖아. 뭐 생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잖아. 나도 좀 그랬거든. 에이 뭘 나이 먹었는데 뭘 생일을 챙겨. 뭐 평일과 뭐 별다르지 않는 그냥 기분? 생일이라고 막 들뜨고 막
왜 그런 거 같아? 많이 해봤으니까. 어, 그래갖고 나도 그 생각했어. 나이 들면서 이제 매년 1년에 한 번씩 하니까 이게 사람이 익숙해지잖아. 그러면서 무뎌지는 걸까? 젊었을 때 뭐 10대, 20대 때는 막 생일이면 막 친구들이 축하해주고 다 같이 모여서 막 파티하거나 같이 어울려서 놀고 막 그러잖아. 옆에 누가 없을수록 생일이 조금 더 무의미한 느낌. 야! 쏘리 내꺼 걔는 내꺼 생일날 자기랑 같이 노는 거 재밌어. 자기 만난 이후로 최고의 생일이지. 반주리 이렇게 생파하는 거 좋아. 행복해. 나도. 나는 자기 생일 준비하면서 할 때 그 마음이 너무 재밌어. 재밌고 진짜? 좋아. 먹어라. 다 어디서 나왔어? 개떡지. 개떡지 엄청나. 와 맛있겠다. 고민. 계란 스크램블 해놓은 것 같아. 그러네. 게살만 먹어도 배가 부르구나. 근데 이걸 먹어야 속이 더 좀 따뜻하게 하면서 채워지는 느낌. 와, 둘 다 집이 좀 크긴 했어. 첫 번째 집이 3층짜리 하우스였는데 5,000 스퀘어 핏이 넘었어. 상당히 큰 집인데, 근데 거기에 사진 영상 내가 찍고 플러플랜 메저링하는 사람 한 명 오고 3D 스캔 한다고 한 명 오고 거기에 서브로 이렇게 트레이닝 받는 사람 한 명. 총 4명이 이제 동시에 이제 그 집을 하는 거였어. 난 사진 영상 찍으니까 사람이 있으면 안 되잖아. 거기다가 뭐 막 치울 것도 있어서 리얼터도 같이 막 같이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좀 뭐 치울 거 치우고 찍고 막 뭐 1층부터 외관 찍고 1층 찍고 2층 찍고 지하 찍고 막 이런 순으로 찍거든? 근데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막 여기 찍었다 저기 찍었다 지하 갔다가 막 2층 갔다가 막 다시 가고 외관 찍었다가 막 들어오고. 그래도 나는 이제 다 빠짐없이 다 찍어. 내 성격이 꼼꼼하다 보니까 다 찍었다 하고 두 번째 집 거리가 30분이야 근데 20분쯤 갔을 때 맥도날드 이제 주차장 그쪽에 대고 점심을 먹고 화장실을 갈 생각이었지. 근데 갑자기 머릿속을 지나가면서 뭔가 쎄한 거. 사진? 갑자기 사진이 문득 그냥 쏙 지나가는 거. 다 찍었나? 그냥 순간 갑자기 안 찍은 거 같은 거야. 뭔가 부랴부랴 사진 찍어서 봤지. 입구 쪽 앞에 양 사이드를 안 찍은 거야. 이거 없으면 안 되거든. 무조건 필요한. 그때부터 이제 막 멘붕 오면서 정신없이 이제 달려왔지. 그때부터 이제 막 정신 없어진 거야. 그렇고 다시 20분을 달려왔고 찍고 부랴부랴 또 이제 이동을 해서 다행히 한 4분 늦었나? 근데 내가 사진 찍는 거 빼먹은 게 처음이거든? 근데 내가 어젯밤에 꿈꾼 걸 자기한테 얘기했잖아. 내가 어젯밤에 꿈꾼 게 갑자기 문득 떠오른 거야. 자기가 자다가 갑자기 야이 내가 장고대 하면서 깼잖아. 근데 너무 웃겨가지고. 고등학교 교실이었어. 교실. 근데 사람들이 교실 아닙니까? 사람들이 되게 많았단 말이야. 촬영을 하는 거였어. 그래서 밥을 먹고 뭔가 이것저것 입고 성게알 입만한 게 있었어. 진짜 맛있겠다 이 생각 했었거든. 태몽 아니야? 촬영을 해야 되겠다 뭐 하다가 무선 마이크 여기다가 놨었거든. 분명히 무선 마이크를 쓰려고 딱 갔는데 없어진 거야. 그래갖고 내가 한참을 찾다가 열받아갖고 일단 이거 훔쳐갔냐고 소리치면서 이걸 잃어버렸다 막 이러면서 뭐 하여튼 소리를 엄청 크게 질렀어. 그러면서 내가 장고대 하면서 깬 거거든. 근데 내가 꿈속에서 하여튼 마이크를 뭔가 잃어버렸잖아. 사진 찍고 내가 사진 찍는 걸 빼먹고 잃어버렸잖아. 까먹은 거잖아. 그래갖고 이게 매칭이 되는 거야 꿈이랑. 나의 일과를 얘기해줄까? 나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 출근할 때 같이 나갔잖아. 오늘 아침 미역국 챙겨줬지. 도시락 챙겨주고 피 내리고 나가면서 버리려고 쓰레기 정리하고 저희 아침에 청소까지 했어. 나 씻고 준비할 때 자기가 마트까지 내려줘가지고 마트 가서 이제 살 거 사고 배만 먹으면 뭔가 배가 안 찰 것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뭐 할까 하다가 그리고 케이크도 만들어놔야 되니까 이거는 케이크 만들어서 시켜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이거는 해감을 시켜야 되고 부랴부랴 사고 게를 사고 했는데 거기 게 파는 그 직원이 내가 막 아 이거 우리 신랑 오늘 생일이라서 스페셜 기념 내가 할 거라고 했더니 나한테 어디서 왔니? 해서 내가 한국 사람이라고 했더니 자기 부산에서 살았었다고 하면서 말이 겁나 많은 거 막 이런 막 얘기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 하여튼 뭐 자기 뭐 트레킹 코스까지 뭐 얘기까지 나와가지고 아무튼 부산에? 어
제 남편이 맨날 걸으러 같이 데리고 다녔대. 아 그래가지고 그랬어도 나도 정신이 없었던 것 같다. 근데 결국엔 그 사람이 밴쿠버에 산다는 것까지 체크하고 그리고 이제 빨리빨리 했는데 내가 이제 스모크 살몬을 살까 하고서 보는데 또 그 사람이 또 지나가면서 날 마주친 거야. 내가 이거 살 거면 내가 뉴 원을 줄게 막 이러면서 저번에 일요일까지라고 저거 사지 말라고 하면서 막 뭐 준비되면 나한테 말해달라고 하면서 저 헬륨 풍선을 매년 했는데 안 하면 너무 섭섭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그걸 사러 달러트리를 갔지. 거기 가가지고 저걸 고르고 초할 거 고르고 꽃갈모자 해가지고 오는데 바람이 미친듯이 부는 거야. 어 그래가지고 저 풍선이 미친듯이 막 날라가는데 진짜 봉투까지 내가 봉투 그냥 달라고 할걸 봉투도 없이 그냥 와가지고 꽃갈 저 모자에 초에 뭐 카드 이렇게 손에 들고 한쪽 하늘에 헬륨 풍선을 드니까 막 미치겠는 거야. 이쪽에 막 날아가려고 아주 막 난리 부르스. 치즈케이크 이제 먼저 구웠지. 그냥 단순 노동인 거야. 팔 아픈 거야. 그냥 샤워하고 다음에 개. 개를 이제 씻어야 되는데 그거 진짜 몇 시간이 지나도 계속 살아있는 거지. 또 슬슬 이제 배가 고픈 거야. 한 3시쯤 뭘 먹으면 저녁은 못 먹을 것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아 안 됐다냐 라떼를 한 잔 더 마시자. 자기가 해 좋다고 했는데 그 다음부터 연락이 안 되는 거야. 아 그래가지고 아 이걸 어떡하지 어떡하지 아 배고도 고프고 졸린 거야. 그때서부터 너무 피곤하고 배는 고픈데 일단 저 양송이 스프를 한 숟갈 먹자. 그때 먹었더니 더 배고픈 거야. 이제 이웃 그 언니한테 연락이 온 거지. 잠깐 내려오래. 그래가지고 내려갔는데 먹을 거를 또 잔뜩 주고 가신 거야. 와 너무 그때 행복했어. 이거는 지금 먹을까 말까 하는데 그때 이제 자기한테 연락이 온 거지. 그때서부터 이제 부랴부랴 이제 이거 다시 준비하고 내 생일 파티 요리 준비하고 이거 꾸미고 뭐 하느라고 그냥 하루를 다 썼네. 아! 그 중간에 심양다방 업로드 업로드 하는데 커뮤니티에 또 올리고 커뮤니티 올리고 그 업로드하는 도중에 이 양송이 스프가 끓어 넘친 거야 냄비에. 완전 그래서 다 완전 쏟은 거야. 타고 막 난리 난 거야. 그래서 막 문 열고 막 혼자 막 진짜 쇼하해가지고 알람 안 울려서 그래가지고 그것도 다 닦고 중간에 불필요한 노동을 또 했지. 이건 이제 봤네. 근데 이건 작년에 봤던 거 같아. 맞아 재탕했다.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던전이 스크랩의 눈이 멀어 이제서야 풍선을 디테일하게 봅니다. 내가 심사숙고해서 고른 거예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흥서방의 흥디에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해요 흥디. 사랑합니다 흥부인. 작년에 이어 올해도 흥서방이 촛불을 끄기 전에 소원을 빕니다. 올해는 얼마나 걸리려는지 뭐라 중얼중얼 지금 소원을 빕니다. 자세를 잘못 잡았어. 다시 잡아볼게요. 자, 오, 생일 느낌이 납니다. 3분 남았어 지금 리더기. 잘한 것 같기도 한데 좋은 건 아니겠죠. 어떻게 눈 감고 저럴 수가 있지. 소원이 되게 많은 거 같아. 속상해. 집중이 안 된다. 아 빨리해.
핸드폰 다 빌었대요. 축하합니다. 불어요. 아, 소원도 미리 생각해놔야 되겠어. 빨리 불어요. 막상 하려면 또 생각이 안 나. 부르라고. 아직. 자, 조금.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되게 얇다. 틀이 너무 크고 양이 좀 한정적이라서 좀 얇게 됐어. 요게 저희 이웃에 사시는 형님과 누님이 주시고 가셨어요. 아, 전화드려야 되는데 지금 11시가 다 돼가는데. 아유, 저녁 먹고 나니까 밤 11시가 돼갑니다. 이제 피곤하다. 졸려. 이거는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상자만 봐서는 뭐 케이크 같은데 이거는 육개장? 닭개장? 응. 어, 아이고 묵직하다. 이건 뭐지? 웃긴다. 항상 만두로 아. 깜짝 놀래게 해주셔. 잘 먹을게요. 저번에도 만두 피자 한 박스 그때는 피자인 줄 알고 받았는데 만두고 지금은 케이크인 줄 알고 케이크인 줄 알고 열었는데 만두고. 아, 만두 정말 맛있게 먹었는데 뭐 케이크가 아니라서 실망스럽거나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재밌어. 이거 의도하신 것 같은데. 웃게 하려고 의도하신 것 같은데? 성공! 근데 아이디어가 너무 좋으신 것 같아. 그리고 이거는 흥부인이 쓴 카드와 크로스워드. 자, 읽어볼게요. 소리 내서 읽어볼까? 흥디처럼? 그래. 사랑하는 우리 신랑 하트, 생일을 축하 축하합니다. 올해도 행복하게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아끼고 더 많이 존중하며 늘 옆에서 응원할게요. 매일매일 생일 같은 느낌으로 즐겁게 살자. 하는 일 모두 잘하고 있음에 자랑스럽고 하고 싶은 것들 하나 둘 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어요. 건강하기. 지금처럼 한결같이 더 많이 사랑해. 사랑하는 흥부인이. 아이고, 글씨도 참 귀엽죠? 응? 고마워. 행복하자, 행복하자. 우리 아프지 말고 돈 많이 벌자. 예. 느낌. 이거 회사 동료, 예, 동생이 카드를 썼나 봐요. 이걸 주고 후딱후딱 가더라고요. 뭐야? 설마 이금에? 그대로 갖고 있다 생일날 다시 줘. 어휴, 무슨 왜 이렇게 많이 썼죠? 뭐야 얘. 이거는 편지 썼나 본데? 나 순간 아무것도 안 쓴 줄 알았잖아. 생일 축하한대, 루루가. 루루가? 응. 코로나 뭐 제재 풀리고 좀 잠잠해지면 한번 붙자고 그래 같이. 생일인 줄 알고 어제 썼나 보네. 이거 고맙구만. 행복해요? 행복하지 그럼. 자자 이제. 아니야, 한 시간 남았어 생일. 한 시간 내가 왕 해줄게. 왕 불청 보면서 자야지. 왕님 생일 한 시간 남았는데 뭐 하고 싶은 거 없으십니까? 함께 긁어요 크로스워드. 어이가 없네. 우와. 맨 위칸에 레터가 하나씩 나와요. 그러면 하나씩 지우면서 W가 나왔잖아요. W를 다 하나씩 이제 지우는 거예요. 있는 거는 P가 있으면 여기 다 P를 다 지우고 그래갖고 여기 이 라인들이 단어야 단어. 뭐 몇 단어를 지웠냐에 따라서 여기에 금액이 이렇게 나와요. 세 단어에 $5, 네 단어면 $10, 열 단어를 지웠다 75,000. 지금 $5는 나왔어. 진짜? 어. 두 레터가 지금 아직 남아있는 상태인데 $5가 됐어. 흥 오빠 생 축하해. 흥 오빠? 응. 어, 기분 좋아졌다 그래. 에이구, 그러지 마네. 왜 오자 왜?
생일 축하 영상?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흥서방 생일 축하합니다. 밤 11시 반이에요. 제 생일 30분을 앞두고 생일 축하 동영상을 너무 고맙네. 덕분에 생일 막판까지 기분이 좋아졌어요. 케이크에 촛불도 끄더라고요. 그건 내가 꺼야 되는 건데. Alice is in love with the Mad Hatter, did you know? The Red Queen got the news yesterday, and now they're running far away. Alice is in love with the Mad Hatter, did you know? They're from two worlds and absolute.